추리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게요.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보습력이 빵빵한 토너를 사용해줬어요. 크림도 리얼베리어 제품으로 같이 발라줬습니다. 이 제품은 흡수 중간에는 약간 쫀득한 느낌이다가 다 흡수되고 나면 유분감이 겉돌지 않고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듬뿍 발라도 무겁지 않아서 부담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립밤도 발라줄 건데 얘는 립스틱 바르기 전에 발라도 밀림도 없고 괜찮은 제품이에요.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점이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내추럴하게 들어갈 거라 피부도 톤업 크림으로 가볍게만 보정을 해줬어요. 베이지색이라 약간의 잡티 보정 되는 제품이에요. 바르고 나면 촉촉하고 광이 돌아가지고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우선은 한 겹만 발라놓고 나중에 흡수되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다음은 눈에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건데요. 펄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입자가 고운 제품으로 부드럽게 음영감을 넣어줄 거예요. 눈썹에도 살짝 터치해서 유분감을 날려줍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원래 눈썹모와 비슷한 그레이 컬러로 빈 곳만 채워줬어요. 눈썹 산쪽은 모양을 또렷하게 잡아주고 나머지는 눈썹모를 한 올씩 심는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저처럼 좀 힘이 얇은 제품을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한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인으로 기본 가이드를 잡아놓을게요. 메리몽드 슈퍼트윈 아이라이너 얼그레이 라떼 색상인데 이 컬러 진짜 대박이니까 여러분 꼭 쟁여두세요. 광고라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런 컬러가 또 없습니다. 눈매를 따라서 3mm 정도로 얇고 길게 빼줄 거예요. 속눈썹 뿌리를 따라서도 전부 그려졌는데 컬러가 연해가지고 인위적인 느낌 없이 살짝 진해지는 정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초보자분들에게도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워터프루프 기능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것도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메리몽드 슈퍼트윈 아이라이너 캔디트윈 컬러인데 핑크색 아이라이너를 애교살 부위에 전체적으로 칠해준 후에 면봉으로 펴발라주세요. 얼그레이 라떼 컬러로 애교살 밑 그늘 부분을 표현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픽스되기 전에 면봉으로 살살 풀어줍니다. 또 이게 비건 아이라이너라서 예민한 눈가에 쓰기에도 안심인 제품이에요. 이 위로 이제 음영을 차곡차곡 쌓아줄 거예요. 이 팔레트가 색상 조합도 좋고 웜쿨 다 쓸 수 있는 컬러들이 많아서 양쪽 분들 모두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노란 계열만 쓰면 얼굴이 좀 동동 뜨기 때문에 핑크기가 가미된 색상을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언더에도 발라줄 건데 속눈썹 라인이 딱 붙여가지고 살살 발색해주면 아래 속눈썹이 좀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라이너의 선명함이 약간 아쉬워서 초코브라우니 컬러로 꼬리 쪽만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아이라인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브러쉬가 얇으면서 탄탄한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메리몽드 슈퍼트윈 아이라이너는 비비드 블랙, 초코브라우니, 얼그레이 라떼, 캔디 트임 4가지 컬러로 나오고 있는데 문질러도 번짐이 없어서 하루 종일 또렷한 아이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그레이 라떼 진짜 대박입니다. 라인만 떠보이지 않게 섀도우로 한 번 더 덮어줄게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제품 써줬어요. 전에 두 개를 사놨어서 새로 하나 뜯었는데 그전 건 엄청 뭉치더니 얘는 또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사용감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피부에 발라놓은 게 흡수가 다 됐을 테니까 톤업 크림을 한 겹 더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 컬러로 사용했던 섀도우를 가지고 쉐딩에 넣어줄 건데요. 이번 메이크업은 너무 그레이 톤으로 음영을 넣는 것보다는 옐로우 톤이 살짝 들어간 게 건강한 느낌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팔레트에 있던 섀도우로 함께 쉐딩을 넣어준 거예요.
립에는 말린 장미 계열의 매트한 틴트를 사용해줬어요. 삐아 라스트벨벳 립틴트 21호 다큐의 정석 컬러를 입술 전체에 얇게 발라줍니다. 손가락으로 뭉친 부분 없게 풀어주면서 립라인 바깥쪽으로 약간씩 삐져나가게 스머징 해주세요. 입술 안쪽에는 미샤 데어루즈벨벳 30호 퀸 데빌 컬러로 혈색을 좀 더 넣어줬어요. 자, 이제 매력점을 콩콩 찍어줄 차례인데요. 일단 볼따구에 있는 제 점을 더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하나는 왼쪽 눈가에 찍어줬는데 얼그레이 라떼 컬러만 쓰면 살짝 약한 느낌이라서 초코 브라우니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그 위에 다시 얼그레이 라떼 색상을 덮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입 옆에 있는 제 진짜 점이랑 새로 찍어놓은 점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특별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자연스러워요. 얼그레이 라떼 색상 활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눈썹용으로도 진짜 좋아요. 이 컬러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활용도 1000%.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오늘의 메이크업은 매력점을 포인트로 한 내추럴 메이크업입니다. 진한 컬러가 들어가지 않아서 데일리로 하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눈가에 매력점 하나 탁 찍어놓으면 포인트가 되고 좋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항상 영상 보러 와주는 미어캣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차오!